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휴건멜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추를 심고 나서 날씨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추가 움츠러들고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심하면 꽃이 떨어지고 또 잔력병이 걸려서 죽거나 고춧대가 열상을 입어서 고추가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한 번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0원을 투자하면 웬만한 고추밭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20일 정도부터 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고추를 노지 밭에다 심고 있는데 고추는 원래 고향이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식물입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즉 페루 일대 열대지방이라고 하는데 고추를 심을 때 이때 봄 날씨가 춥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고추가 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하게 고추가 몸살을 하지 않고 잘 자라고 뿌리를 잘 뻗도록 하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외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물질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든지 아인산이라든지 이런 붕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가격이 싸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 고추에서 붕소를 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붕소의 역할과 그리고 처리할 때 주의점 그리고 붕소가 부족할 때와 많을 때그 피해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피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해 얼음이 얼어서 피해를 주는 거, 냉해는 추워서 나오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동해는 영하로 떨어졌을 때 식물체에 얼음이 오는 빙점에 의해서 피해가 나오고 냉해는 주로 온대나 열대 그 식물에서 온도가 저온이 됐을 때 얼음이 얼지 않는 상태에서 날씨가 차가울 때 냉해를 입는 경우를 먼저 고추는 초운봄에 이제 심으면은 생애 활성이 잘 되지 않고 움츠려서 양분이 잘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잘 자라지 않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 중에 그 붕소가 필요한데 이제 그 역할을 보면은 그래서 추울 때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붕산 있잖아요. 붕산 10g 정도 타갖고 옆면 시비를 한번 해주시면은 붕산? 예예 붕산이요. 그거 어디서 팔아? 농협에서요. 그 1,000원만 드리면은 돼요. 1,000원만. 그게 물에다 10g만 한 마리만 타갖고 여기다 쫙 주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노랗잖아 이렇게 예? 노란 것이 그 괜찮아져요. 그다음에 추위에 강해져요. 지금 당장 가서 해야 되겠네 오늘.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그 3,000원에서 4,000원이거든요. 500g짜리가 그거 그러니까 1,000원어치도 안 들어가 여기 딱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20m짜리 포장. 이 꽃눈도 오고요. 예, 빨리도 오고 발근도 촉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붕산이 이게 이제 칼슘 같은 것도 흡수를 촉진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당류를 그러니까 광합성 하려면은 이걸 이게 추우니까 이게 움츠리고 들어 있다고요. 그걸 그냥 저기 모으는 거지. 예, 빡 끌어올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쪽에서 막 요거 좀 앉으셔야 돼. 아니 괜찮아요. 저 촬영 좀 하려고. 여기 보면은 이런 데가 요가 저 열상을 입거든요. 나중에 잔류병 것처럼 그래 줘. 예? 잔류병처럼 열상은 이제 아닌데 열상이 입어요. 중간 정도가 그것도 다 그걸로 커버가 돼. 예, 다 이게 왜냐면은 그 붕소가 칼슘을 흡수를 촉진을 시켜버리거든요. 또 가다 잊어버려 저거 줘 하나. 아,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이게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좀 뒤잖아요. 나중에 와서 이제 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세포막을 두껍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미량 원소인데 가격도 싸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20리터짜리다. 10g이요. 10g. 예. 한 숟갈이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 지금 움츠려도 노랗고 그냥 이게 조금 추위에만 막 움츠려들고 이파리가 노란 이파리가 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방제가 돼요. 조금 세게 타면 안 돼? 안 돼요. 그냥 한 번만 주시고 말아요. 한 번만 주라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옛날에도 제가 처방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래갖고 붕소가 그게 이제 화합이나 촉진도 되고 이 꽃망울이 이게 추우면은 꽃망울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방제가 돼요. 아주 그게 만명통치약인데. 아, 만명통치네. 예, 그래서 예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예예. 그 내일 모레 춥다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나요. 그 아인산 혹시 아인산염 있으세요? 아, 혹시 아니 농협에서 공짜로 주니까 한번 그 갖다가 같이 타 갖고 주셔도 되고 그 붕산 하나만 타셔 갖고 주셔도 돼요. 예. 그런데 붕산 하나만 타세요. 일단은 붕산 하나 타셔 갖고 근데 붕산은 꼭 뜨거운 물이다 넣기 해요. 예. 찬물에도 잘 녹아요. 수용성이라서 찬물에도 잘 녹는데 그 이제 겔 현상이라고 해갖고 그 찌꺼기가 남아요. 그걸 타면은 그 저기 뭐가 생겨. 약해가 나와요. 이파리가 노랗게 타거든요. 그다음에 그 얘 푹 안개처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무기처럼 약 예, 한번 주는데 약 남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줘요. 그러면 예, 약해를 입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한 번만 줘도 돼요. 그게요. 너무 붕산은 미량 원소거든요. 이게 많으면 독이에요. 많으면 독이죠. 예, 없으면은 저,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이 이동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있으면 이동이 확 돼버리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했을 때 당류가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붕산을 그러니까 붕소라는 비료거든요 그게 붕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붕소를 알맞게 주면은 면역력을 높여서 병과 생리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스트레스에서 저온과 고온의 피해를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작물에서 붕소 비료를 0.2에서 0.5% 주면 되는데 주로 연면 살표 후에 50% 정도 흡수하는데 2, 3일이 걸립니다. 식물체 내 이동이 잘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은 연면 10일 하면은 흡수가 이제 뿌리보다 입에서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붕소를 고추에 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물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뿌리 발근을 촉진을 시킵니다. 저온 피해를 감소시키고 고추가 심고 나서 이제 멀칭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열상을 입는데 붕소를 살피게 되면은 그 세포벽이 두꺼워져서 예방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의 생장을 촉진을 시킵니다. 붕소는 당분과 칼슘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완성하고 그리고 뿌리 발근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성장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꽃이 잘 피고 수정이 잘 되도록 해서 열매를 잘 맺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부족하면 줄기가 썩고 그 다음에 고추의 새순에서 그 검은색으로 변하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열매에서 풋고추 상태에서는 열매에서 검은 줄이 세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열매에서는 그 바이러스나 석회흡입증 비슷하게 그 하얀 반점이 생겨서 상급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붕소는 그 미량 원소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소로 비용으로 튼튼하게 해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수량을 높이는데 좋은 영양제입니다. 따라서 물 20리터에 붕소 10g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토양에 이제 붕사를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붕소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잎이 황색으로 돼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뿌리지 마시고 중복 살포, 그러니까 재차 살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농사 짓는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고추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만같이 고추 수확량도 많이 늘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고추를 많이 생산하게 하고 이제 경영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소의 경영비로 좋은 품질과 수량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한 책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하고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